1 더하기 1이 무한대가 되는 시간, 1프로TV가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각 분야의 1프로, 최고 전문가들이 모여 펼치는 지식의 향연. 지금 시작합니다. 1프로TV. 꼭 구독해주세요. 예, 여러분 다시 한번 안녕하세요. 글로벌 라이브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제가 채팅창을 쭉 보고 있었는데요. 제가 오늘 저희 이제 선배, 스승님이죠. 선배님 아니라. 스승님이 그 학교에서 강의를 하다가 한 시간 빈다 그래서 거기 가서 옆에서 같이 강의하는 걸 좀 도와드린 적이 있었는데, 와, 그거를 어떻게 채팅창에 아시는 분이 계시네요. 대단하십니다. 어떻게 하셨지? 사실 잠깐 도와드린 적이 있었는데, 저도 가서 뭐 학생들 오랜만에 보고 좋은 시간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오늘 제 머리가 좀 엉망인 것 같은데, 죄송합니다. 좀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래에셋증권의 송승훈 선임 매니저님 나와 계십니다. 매니저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우리나라 코스피 뭐 3,000 넘는 것 같더니 또 오늘 또 밀렸습니다. 뭐 분위기가 조금 좋아질 것 같다고 하더니 또 다시 박스피네요. 며칠 좋았었는데 예. 예, 어제 전일자 미국장 좀 조정받으면서 그 영향을 국내도 좀 영향을 미쳤다라는 부분들이고 여전히 이번 주에는 FMC 앞둔 그런 경계감이 좀 지속되는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FMC가 이제 이 글로벌 랩 끝나고 뭐지 발표가 서서히 조금씩 나오겠죠? 그 정확한 이제 시간은 이제 우리나라 16일. 네. 이제 새벽에 나오게 될 거고요. 16일 새벽이요? 네, 나오게 될 거고 이제 회의는 이제 하게 되는 거고 그 이제 최종 결과는 그렇게 나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오늘 한 3,000 말씀하신 대로 3,000 밑으로 떨어져서 0.46% 정도 빠졌던 걸로 기억하고 코스닥은 0.3% 정도 빠졌지만 뭐 1,000 이상으로 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FOMC 경계감이라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혹시라도 좀 시장이 예상하는 것보다 더 호키시한 인플레이션 높으니까 그렇죠. 네. 뭐 그런 얘기를 할까봐 좀 떨고 있다 뭐 이렇게 봐야겠죠. 그렇죠. 아무래도 뭐 이제 시장에서 테이퍼링 부분들은 이제 150억 달러씩 하다가 뭐 300억 달러 혹은 뭐 450억 달러 이런 부분들은 사실 이미 시장에 좀 반영이 돼 있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네. 그거보다는 이제 금리 인상의 뭐 폭이라든가 시기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생각보다 뭐 세게 나온다고 하면은 시장이 좀 조정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 실제 3692에 그 FMC 때 어떻게 보면은 변동성이 조금 더 많았다라는 부분들이 시장에서 약간 경계감으로 작용하는 부분들인 것 같습니다. 16일 이제 새벽에 되면은 우리가 FMC 결과를 알게 될 텐데요. 이 인플레이션과 FMC에 따라서 미국 증시에 대한 얘기는 제가 2부에서 유한타증권의 유동원 본부장님과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1부이기 때문에 우리 송승훈 선임 매니저님과 중국 시황 좀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중국 시장도 뭐 한국 시장 비슷하게 좋진 않았네요. 그렇죠. 중국도 같은 바운드리 안에 들어갔다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예, 예. 상해 종합 같은 경우가 0.53% 하락한 3,661포인트 그리고 심청 같은 경우는 0.14% 하락한 2,558포인트, 항생은 좀 더 많이 빠졌어요. 1.33% 하락한 23,635포인트로 마감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사실 이제 오늘은 말씀드린 대로 이제 FOMC 역량 혹은 이제 오미크론 역량이 좀 컸다라고 이제 네. 보는데, 그리고 이제 어제 시장을 보면은 중앙경제공작회의의 역량이 좀 컸었거든요. 그래서 어제 보면 그 올해 있었던 그 전력난 관련된 에너지 통제 이런 것들로 인해서 뭐 지방 정부의 이제 기업 생산 중단 등으로 피해를 입었었던 뭐 석탄, 화학, 건축 자재 이런 에너지 산업이 좀 초강세를 보였었고요. 어제는 뭐 디벨로퍼 리스크나 이런 것들 때문에 여전히 항생이 뭐 상승 부분이 좀 억제되는 부분들도 있었고 오늘 역시 디벨로퍼들 쪽 종목들이 조금 하락이 크면서 낙폭들을 조금 키우는 그런 부분들이었어요. 뭐 헝다 이슈가 뭐 한풀 들어갔다고 하는데 역시 중국 쪽은 아직은 디벨로퍼 이슈에 대한 좀 우려감이 남아 있는 거죠. 이렇게 변동성이 큰 걸 보니까. 그렇죠. 오늘 나온 뉴스 중에 좀 특이한 게 이제 세무 부동산 그룹이라고 네네. 3대 레드라인 안에 이제 모두 들어가는 그래서 탄탄하다라고 생각했던 그 회사가 공시를 통해 가지고 자산 관리 부분 이제 매각 소식이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시장 전반에 좀 유동성 우려 위기가 조금 나오면서 디벨로퍼 쪽 전반적인 손실이 있었다라고 보고요. 세무부동산 그룹의 주가가 한 19% 정도 좀 빠지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비교적 안전하다고 생각했던 그룹까지 뭐 흔들리는 모습이 나오니까 시장에 네. 또 리스크 요인으로 작용을 했다. 네. 그리고 이제 헝다 그룹도 6.98% 하락하는 그런 부분들이었고요. 전반적인 디벨로퍼 쪽이 조금 약한 네, 그런 모습이었다. 지금 중국은 말씀하시죠. 처음에 부동산 문제가 불거졌을 때는 중국 부동산 문제 때문에 글로벌이 같이 움직였는데 요즘 분위기를 보니까 글로벌은 이제 뭐 아 그래 뭐 그 정도면은 뭐
알아서 해결하겠지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좌지우지 되진 않는데, 중국 시장 자체는 아직도 이 부동산 디벨로퍼 문제로 좀 움직임이 좀 큰가 보네요. 사실 이게 종목의 이슈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네네. 아직은 뭐 중국이든 글로벌 하게든 시스템 리스크로 갈 상황은 아닌 것 같고, 지금은 뭐 어쨌든 그 각각의 종목 위주로 뭐 좀 약세나 이런 것들이 좀 강하게 나타나는 정도라고 봐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오늘 또 중국 뉴스 어떤 게 있을까요? 오늘 이제 중앙경제공작회의 부분들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예. 일단은 그 10일 날 종료가 됐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나온 내용을 보면은 이제 경제 운영의 키워드로 안정 이런 부분들을 강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보시면은 이제 공동부유라든가 뭐 에너지 이중통제라든가 뭐 석탄, 탄소중립, 부동산 이런 통제 영역에 대해서 다 규제 일변도였는데, 이 부분을 다소 좀 안정적으로 바꿀 거다라는 기대가 나오면서 시장이 조금 안도하는 그런 모습들이었고요. 반면에 올해 괜찮았던 뭐 신재생 에너지차라든가 전기차, 배터리 이런 정책 수혜 종목들의 투심은 약간 좀 약화되는 부분들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네. 말씀하십시오. 대신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에너지나 이런 쪽은 상대적으로 좀 상승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고, 사실은 올해 보면은 이제 본토 증시랑 홍콩 증시의 괴리가 굉장히 컸던 그런 상황이잖아요. 네.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는 오히려 이제 홍콩 증시 쪽에 약간 기대감들이 나오면서 주가는 조금 올라온 부분들이 있었고요. 뭐 실제 이제 중앙경제공작회를 좀 정리를 해보면은, 그 올해 이제 중앙경제공작회의 전에 중앙정치국 회의라는 게 있습니다. 네네. 이게 6일 날 끝났고 그때 이제 사실 지준율 인하를 좀 했었거든요. 그리고 예. 네, 했었던 부분들이고, 이제 두 회의 모두 시진핑이 주재하는 회의다라고 이제 볼 수 있고, 작년보다 일주일 정도 앞당겨서 했어요. 그만큼 이제 경기 하방 압력이 좀 커져서 안정이 필요하다는 얘기가 되는 거고요. 실제 이제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 보면은 굉장히 중요한 게 경제 사업을 검토하고 그 다음에 대체적인 정책 기조를 제시하고요. 거기에 따른 서브 목표들을 사실 제시하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장기적으로 봤을 때 중국 자본시장 이제 방향성이라든가 주식시장 주도주 결정에 굉장히 큰 선행적인 지표격 으로 보시면 되거든요. 지금부터 나온 내용들이 올해 이제 내년 양회까지 이제 간다고 보면 되고요. 뭔가 대의 명분을 내세우는 회의라는 거죠. 큰 목표. 그 경제 관련해서 특히 네. 주식시장 관련해서 굉장히 큰 그런 회의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네. 그리고 작년에도 보면은 이 경제 공작 회의 때 나온 종목들이 그때 주가에서 굉장히 좋았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작년에 나왔던 내용들이 뭐 전기차 배터리라든가 그다음 반도체 회사들 뭐 급등 이런 부분들이 작년 그 회의에서 나온 내용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작년에는 그랬는데 올해는 이제 중앙경제공작회의가 끝났는데 주요 키워드로 안정이 뽑혔다는 거죠. 그렇죠. 작년에는 뭐 석탄, 탄소 중립, 에너지 통제, 뭐 부동산 이렇게 약간 키울 놈 키우고 주제를 하겠다. 네, 죽일 놈 주제하고 이런 거였는데 안정이 꼽혔다. 그렇죠. 좀 의미심장하긴 하네요. 지금 보면은 사실은 이제 경제 성장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그런 상황인데, 올해 성장률 한 5%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내년 성장률. 예. 올해 6% 예상을 했고, 근데 4분기에 지금 한 4% 이하로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특히 뭐 2%대로도 얘기가 나오고 있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정부가 좀 위기감을 느끼고 있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고, 그러면서 사실 지준율 인하를 했었던 부분들이고요. 2015년에도 이제 부동산이 굉장히 안 좋았어요. 그때 지준율 1% 정도 인하를 했거든요. 근데 이번에 0.5% 인하를 했으니까 아마 내년에 좀 더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있다라는 얘기를 할 수 있고요. 이제 시장은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중국이 사실은 이제 코로나 시국에서 먼저 이렇게 봉쇄를 통해 가지고 경기를 잘 막아서 경기가 좀 정상화되는 부분들이었잖아요. 네네. 글로벌들 다 안 좋을 때. 그렇기 때문에 작년에 이제 중국 시장을 보면은 정부에서 어쨌든 과잉 유동성이 이제 풀렸으니까 이 부분을 이제 회수하려고 했었던 부분들이 분명히 있었고, 그러면서 사실 돈을 이제 회수하면 당연히 주식 시장은 안 좋잖아요. 네네. 지금 이제 FOMC가 금리 인상하면서 돈 회수하면 안 좋은 것처럼 예. 중국은 사실 작년에 선제적으로 그렇게 했던 그런 부분들이었죠. 네. 그리고 나서 또 좀 더 자신감이 있었다라고 판단하는 게 아까 말씀드린 뭐 공동부유라든가 에너지 이중 통제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을 진행하면서 시장을 좀 불편하게 했었죠. 많이 불편했습니다. 예, 그렇죠. 그러면서 관련된 종목들이 조금 약했고 네. 전반에 투심이 좀 약한 그런 상황이었잖아요. 이 부분을 안정적으로 이제 변화하겠다라고 이제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제는 네. 뭐 줄일 건 좀 줄이고 규제할 건 규제를 하고 많이 막고 너희들 불편하게 했으니까 좀 안정적으로 가겠다. 안정적으로 네. 가겠다라는 네. 큰 목표를
이번에 중앙 얘기를 해준 거죠. 얘기해줬다. 그러니까 사실은 작년에는 경기가 어느 정도 확장이 됐으니까 네. 조금 이제 긴축을 했던 거고 이번에는 경기가 둔화될 조짐을 보이니까 다시 확장을 하는 그런 부분들이라고 보면 되고 특히 시진핑 3기 연임을 위해서는 네네. 올해 이런 부분들이 있을 거라고 사실 예상을 하고 있었던 부분들이잖아요. 네. 재정정책은 이미 풀었었던 거고 통화정책의 변화 스탠스가 나오는지를 봐야 되는데 그게 이미 지금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하긴 뭐 내년에 시진핑 3연임도 있고 지금도 눈앞에 와 있는 중국도 올림픽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올림픽도 있죠. 예, 뭐 그걸 위해서라도 지금 당장은 중국이 좀 안정 위주로 뭐 풀 건 풀고 뭐 돈도 좀 풀 건 풀고 쓸 건 쓰고 하면서 좀 안정을 하겠다라는 목표를 좀 세웠구나라고 좀 이해를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이제 작년에 나왔던 내용들 그리고 올해 나왔던 내용을 한번 정리를 해보고 싶은데요. 네네. 그걸 정리해 보면은 사실 어떤 쪽으로 투자해야 되는지가 방향성이 나오거든요. 아, 예, 말씀해 주시죠. 그 부분을 좀 이제 정리해 예, 드릴 건데 작년에 보면은 일단 2020년에 나왔던 뭐 중요 미션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8가지가 나왔어요. 그 중에서 이제 중요한 걸 말씀드리면 첫 번째가 과학 기술 능력 강화에 대한 얘기가 나왔습니다. 작년이죠. 네. 예, 예. 그래서 반도체나 이런 것들이 사실은 작년에 조금 초반에 좀 강하게 달리려고 했는데 생각보다 이제 미국의 견제가 심해지면서 좀 약했던 그런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고 3번의 항목에서 이제 내수 확대 전략을 유지하겠다라는 얘기가 나와요. 거기에 이제 뭐 수요 측 개혁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신형 인프라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요. 일전에 한번 7대 신형 인프라 이런 얘기 한번 해드렸었던 걸로 기억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뭐 5G라든가 AI, 뭐 데이터 센터, IoT 이런 정보 관련된 부분들 네네. 그리고 뭐 교통망 그리고 뭐 에너지망 그래서 특고합 뭐 전기차 충전소 이런 얘기도 해드렸고 어쨌든 그런 얘기가 작년에 나왔었습니다. 그리고 수요 측 개혁이라는 얘기가 사실 처음 작년에 나왔던 부분들이고요. 그 전에는 그럼 뭐가 나왔냐? 2019년도에 나왔던 게 이제 공급측 개혁이었어요. 그리고 2017년도에 공급측 개혁이요. 그게 한 7번 정도 단어가 나왔거든요. 그 얘기는 이제 과잉 설비, 과잉 부채, 뭐 과잉 재고 이런 것들을 줄이는 산업 구조 조정을 하겠다라는 얘기를 했었고 그 부분에 있어서 이제 부작용들을 좀 해소하는 그런 시기였던 네. 거고 작년은 오히려 반대로 좀 확장적으로 수요 측 개혁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좀 말이 어렵잖아요. 수요 측 개혁. 그러게요. 네. 뭐 2017년, 19년에 공급 측 개혁이라는 걸 했고 2020년에는 수요 측 개혁이라는 걸 했고 말로만은 좀 그렇게 쉽게 이해가 잘 안 되긴 하네요. 그렇죠. 공급 측 개혁은 어떻게 보면 이제 디레버리징 하겠다. 네. 과잉 공급을 좀 줄이겠다 예, 예. 이런 내용이었고 수요 측 개혁은 이제 확장으로 확장 정책 하겠다는 얘기인데 쌍순환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쌍순환이요? 네, 예. 쌍순환 정책이라는 게 있거든요. 예, 예. 중국 쌍순환 정책이 있는데 뭐 이거랑 거의 같은 맥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 예를 들어서 내수를 활성화하고 기술 국산화하겠다 뭐 그런 내용이거든요. 네네. 그 대부분 이제 중국은 부동산 쪽이 많이 차지하고 있으니까 부동산 돈을 많이 푼다고 하더라도 돈을 풀어도 이제 부동산으로 들어가게 되고 그럼 소비는 오히려 떨어지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제 쌍순환 정책을 통해 가지고 이제 부동산에 몰리는 자금들을 회수해서 뭐 기초과학이나 첨단 기술에 이제 쓰겠다 뭐 이런 네네. 내용을 좀 받아들이면 될 것 같고요. 그 수요 측 기억을 좀 쉽게 두 개 정도로 나누는데 첫 번째는 이제 새로운 산업이 나오면서 수요를 일으키는 뭐 공급 창조 수요 이런 게 있어요. 네네. 말은 사실 좀 다 어렵긴 한데 뭐 한자여서 그런지 어렵네요. 그렇죠. 예예. 근데 예를 들어서 하이테크 산업을 일으키는데 이제 전기차 산업 일으키다 보면은 뭐 충전소 사업도 같이 일으킬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있을 거고요. 뭐 수요를 늘리겠다 뭐 이런 뜻으로 받아들여야 되나요? 수요를 늘려서 뭔가 발전시키겠다. 새로운 산업을 만들면서 수요를 늘리겠다. 아, 새로운 사업을 네. 만들어서 그쪽 수요를 늘리면서 네. 발전을 네. 하겠다. 예를 들어 예. 우리가 뭐 AR 헤드셋이나 이런 것들을 만들면은 당연히 뭐 관련된 기술 OEM 회사들이 또 발전하게 되고 뭐 이런 걸로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수요 측은 당연히 이제 테크라든가 이런 것들이 같이 붙어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아, 수요 그러면 테크 쪽으로. 네. 예, 그리고 예. 또 수요가 견인하는 공급을 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뭐 이 얘기는 뭐 보조금이나 이런 것들 육성 준다거나 뭐 세금 인하한다거나 이런 얘기일 수도 있고 이제 금융 소득이나 이런 것들을 늘리면서 소비를 좀 늘리겠다 뭐 이런 부분들로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결국 수요 측 개혁을 이번에는 좀 더 앞세우고 과거에는 공급 측 개혁이라 그랬다면 수요 측 개혁이라는 거는 뭔가 수요를 창출해내는 활동들을 정부가 좀 밀어주던지 그쪽 사업을 좀 키워주겠다라는 그렇죠. 거잖아요. 네. 이게 작년에 나왔던 내용이고요. 예, 예. 올해도 비슷하게 나온 올해도 건가요? 아마 비슷하게 나왔 올해도 비슷하게 나왔고 이건 좀 이따 뒤에서 설명을 해드릴 건데 아, 예, 예. 어쨌든 이런 쪽으로 처음 나왔기 때문에 그쪽 관련된 업종들 이런 것들 좀 봐야 했다라는 부분들이고 작년 6번에 나와 있는 내용이 이제 반독점 강화에 대한 내용이었어요. 거기 이제 플랫폼이나 뭐 데이터 이런 쪽 관련된 나오는 게 그게 사실 이제 플랫폼 산업 규제로 이어졌던 그런 부분들이고
7번에 나왔던 게 대도시 주거 문제 해결에 대한 부분들이었습니다. 이게 투기 억제 규제 이런 건데 이게 부동산 규제랑 이제 연결되어 있었던 부분들이고요. 8번에 나오는 게 탄소 중립 행동 강화 이런 거였는데 당연히 친환경 정책들의 굉장히 셌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네네. 어쨌든 이런 중앙경제 공작회에서 나온 내용들이 거의 주가의 방향성과 굉장히 비슷했던 부분들이 있었다라는 게 사실 제일 중요한 거죠. 작년에 그랬죠. 작년에 예. 그렇죠. 네. 올해도 뭐 그러겠네요. 올해는 한 7가지로 이제 줄어들었는데요. 아 예. 근데 뭐 보시면 첫 번째가 이제 거시 정책에 대해서 안정적으로 운영하겠다는 내용인데 예. 이게 이제 내수 확장 전략이라고 해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뭐 수요 측이나 쌍순환 정책이랑 이제 거의 비슷하다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 미시 정책을 통해 가지고 시장 주체 활력을 유도하겠다 이런 내용을 했었는데 얘네들은 이제 사실 이제 반독점법이랑 좀 연계가 돼 있긴 해요. 특히 이제 뭐 반독점이나 플랫폼 규제에 대해서 강하게 얘기하지는 않았는데. 그래도 무분별한 확장은 좀 줄이겠다라는 얘기를 좀 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고요. 네네. 그리고 세 번째는 뭐 구조 개혁은 국민 경제 순환을 유도하겠다라는 내용을 하는데 자세한 내용을 보시면 뭐 제조업 경쟁력을 제고하거나 강소 기업 기술 기업 육성하겠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제조업 쪽 관련된 경쟁력을 굉장히 제고하겠다라는 얘기인데 일전에 아마 제가 재정 집행 관련된 얘기하면서 그 뭐 제조업을 키우려고 한다라는 얘기를 아마 드렸었던 거 혹시 기억하실까요? 이름 날듯 말듯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사실은 이제 그 광둥성이나 이런데 보면은 예, 예. 걔네들이 이제 제조업 쪽에서 좀 특화돼 있는 그런 기업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첨단 네, 제조업 관련해서 그래서 걔네들이 그 투자했던 내용을 보면은 25년까지 제조업 비중을 GDP의 뭐 30% 이상을 만들고 그리고 그 중에 하이테크업 제조업 비중을 또 제조업의 33% 이상으로 만들겠다 이런 얘기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반도체나 해상 풍력, 광통신, 초재료 이런 것들을 또 육성하겠다. 미래 산업 육성하겠다. 이런 얘기도 네네. 했고. 그다음에 청년 고용했을 때 뭐 최저 임금의 80%를 그 정부에서 지원받겠다. 이런 얘기들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정책들을 많이 피면서 그 제조업들을 이제 키워 나가는 거죠. 결국에는 뭐 과창판이나 창업판 뭐 이런 판들을 요즘에 중국 정부가 많이 만들고 있잖아요. 거래소도 만들고. 그렇죠. 거기에 올라오는 이런 강소 기업들한테 조금만 보조금을 준다든지 정부가 좀 집중적으로 육성을 하겠다 이렇게 선언을 한 걸로 봐야겠죠. 네, 그렇죠. 똑같은 맥락으로 이제 보시면 되고 예, 예. 그게 이제 5번 항목에 나와 있습니다. IPO 등록제를 뭐 전면적으로 시행하겠다. 예. 그런 얘기는 과창반 창업판에서 했던 부분들 그리고 최근에 베이징 거래소 관련돼서 얘기 드리면서 뭐 심산판 이런 얘기 드렸는데 뭐 새로운 이제 첨단 기업들을 이제 뭐 금융을 통해서 키우겠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6번은 뭐 지역 균형 정책 이런 것들이 나오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동부랑 중서부 이제 차이가 좀 많이 나잖아요. 균형 발전 하겠다라는 건데 아무래도 중서부 쪽은 좀 촉박하다 보니까 태양광 뭐 풍력 이런 쪽 더 마음을 지을 가능성이 많을 것 같고 뭐 동북부는 뭐 해상 풍력 이런 것들 또 추가적으로 지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뭐 사회 정책 민생 하한선을 사수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거기 나온 내용이 이제 청년 고용 문제 해결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에요. 근데 일전에도 한번 말씀드리긴 했는데 사실은 그 GDP 중국의 성장률 GDP는 사실 고용을 얘기하거든요. 네. 네 고용 GDP 1% 상승이 고용 한 220만 명 정도 되니까 이제 중국이 한 해 대학생이 한 900만 명 정도 나온다고 보니까 예를 들어 5% 상승이면 1000만 명 정도 되는 거잖아요. 이제 그렇게 좀 보시면 되지 않을까. 네,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럼 결론적으로 올해 나온 이 정책을 조합해 보면 1번이 역시 작년과 달리 좀 안정화로 가겠다 그런 내용하고 이번이 좀 미시 정책 시장 주체 활력 유도 이렇게 써왔는데 아무래도 그 뭐 반독점 맞습니다 하는 반독점 예 그쪽을 네. 조절하는 거는 내년에도 좀 이어지겠다라고 선언한 좀 걸로 약한 부분들 약해지는 부분들은 있긴 하지만 여전히 뭐 무분별한 규제는 제한하겠다 정도로 제한하겠다.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뭐 베이징 거래소 설립하듯이 과창판 창업판 같은 이런 구조 개혁을 할 수 있는 그런 강소기업들한테 시장을 만들겠다. 시장을 만들어주고 좀 네. 밀어주겠다. 그걸 네. 통해서 뭐 사회정책 뭐 청년 고용을 해결한다든지 GDP를 올리는 거를 좀 이번에 가장 위로 내세웠다라고 보면 되겠네요. 네. 그렇게 해석하시는 게 정확할 것 같고요. 사실 예. 요 얘기를 좀 어려워서 네네. 아 복잡하네요. 뭐 하기는 예. 뭐 좀 이야기 어려울 수도 있지만 사실은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저도 이제 올해 투자할 때 사실 이제 ETF 위주로 투자를 좀 많이 했거든요. 네네. 중국이 좀 간단하게 한 5개 정도 ETF를 좀 많이 담았는데 예를 들어서 뭐 친환경, 그다음에 뭐 전기차, 그다음에 반도체, 그다음에 이제 바이오, 그다음에 뭐 소비재 이런 쪽 ETF가 있다라고 하면 네네. 사실 올해는 이제 전자 3개가 좀 좋았었어요. 방향성을 가지고 이제
세계가 좋았고, 내년에는 아무래도 이제 소비재 이런 쪽이 다시 조금 턴할 수 있는 부분들은 또 분명히 있는 것 같고요. 근데 사실 ETF만 투자하기는 조금 이제 변동성이 좀 작긴 하지만 좀 먹을 게 적을 수도 있는 그런 부분도 있고, 중국 투자하기가 좀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는 그 종목에 대한 확신이 사실 없고, 종목이 좀 어려운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네. 근데 그거를 사실은 그 리스크를 줄이면서 투자할 수 있는 방법은 이런 정부 정책 관련된 종목들 잘 찾으면은 사실은 조금 안전하게 투자할 수 있는 부분들이 충분히 있다라는 좀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거고요. 뭐 몇 년에 걸쳐서 사실 중국 시장은 중국 정부가 연초에 어떻게 보면은 소개하거나 발표했던 정책을 길게 보면은 결국 따라갔어요. 길게 보면. 그렇죠. 길게 보면 굴곡은 있었지만. 네. 근데 일단 올해도 이제 연말이 다가오고 올해 말에서 내년 연초까지 또 중국 시장 1년을 가르킬 중국 정부가 손가락으로 가르킬 방향이 나오고 있으니까 뭐 지금 좀 집중해서 좀 봐야겠네요. 이 루트로 좀 투자를 하도록 노력을 하고. 예. 예. 아무래도 종목을 올라갈 종목을 잘 선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제 이제 실패하지 않는 종목을 고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네네. 그런 의미에서 정책 관련된 뭐 업종 종목들을 좀 보면서 매매하시는 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 정도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중국에서 12일 종료된 중앙경제공작회의 주된 내용을 아마 내년 1년 중국 시장 투자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은 중국 정부가 방향을 어디로 할지 좀 알 수 있는 일단 첫 번째 손가락 정도가 나오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저희가 한 5분 정도 남았는데 미국 시장 좀 정리해 주시죠. 네, 미국 역시 이제 뭐 FMC 그다음에 오미크론 경계감 부분들이 이제 지배를 했었던 것 같고요. 다우가 0.89% 하락한 35,650포인트, 나스닥이 1.39% 하락한 15,413포인트, S&P 500이 0.9% 하락한 4,668포인트로 마감을 했는데요. 일단은 미국 증시가 이제 FMC를 좀 앞두고 차익 실현 욕구가 조금 나오면서 약보합을 좀 시작을 했는데 오늘 영국 이제 존슨 총리가 오미크론에 대한 우려를 좀 표명하면서 하락폭이 조금 확대되는 그런 부분들이었고요. 영국은 뭐 비상사태를 선언했다 뭐 이런 뉴스들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렇죠. 오늘 오미크론 관련해서 이제 사망자가 오늘 처음 나왔던 그런 부분들이 있었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뭐 내년 4월 정도까지 실제 사망자가 한 7만 5천 명 정도 나올 수 있다 이런 얘기들도 오늘 나왔던 것 같고, 그러면서 영국 총리가 연말까지 모든 성인에게 뭐 부스터샷 제공하겠다라는 내용 나오면서 뭐 백신 웹사이트가 오늘 마비되는 뭐 그런 상황도 있었고, 실제 뭐 옥스퍼드 대에서도 오늘 이제 두 번 이제 맞아서는 항체가 좀 생기기 힘들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부스터샷에 대한 얘기들이 오늘 좀 주로 이루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교수님들 만나서 여쭤보니까 이미 어르신들은 부스터샷을 우리나라도 이제 맞고 계시더라고요. 보단 당신은 뭐 내일 맞는다, 아니면 당신은 다음 주에 맞는다 이런 얘기들을 벌써 하시니까 우리나라도 뭐 부스터샷이 이제 뭐 시작되고 뭐 당연시 되는 쪽으로 가고 있는 것 같네요. 영국은 뭐 그렇다고 하니까. 그렇죠. 저희도 이제 부스터샷 많이 맞고 있는 그런 추세인 것 같고, 실제 코로나가 굉장히 또 많이 빨리 전파가 되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좀 더 이렇게 이슈가 되는 부분들이 이제 부스터샷 쪽 관련된 부분들이고, 뭐 그런 이유 때문에 오늘 화이자랑 모더나가 주가가 좀 좋았다라고 이제 좋을 수밖에 없겠네요. 그렇죠. 화이자가 오늘 한 4.89% 상승을 했고요. 모더나는 5.8%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파우치 소장도 오늘 얘기를 했죠. 코로나 부스터샷이 최적의 치료 방법이다. 한 더 맞아야 된다. 네, 얘기를 했고요. 매달 맞는 거 아닙니까 이러다가? 그럴 수도 뭐, 있어요. 독감처럼? 네, 독감처럼 계속 맞아야 되는 게 될 것 같고. 그리고 화이자 같은 경우는 좀 특이하게 그 암이랑 염증성 질환에서의 파이프라인을 좀 확대하기로 하면서 그 아레나 파마슈티컬이라는 회사를 67억 달러 인수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7조 원이 넘네요. 예. 그렇죠. 그래서 지금 주당 한 100달러에 이제 인수를 했는데요. 피합병 기업의 아레나 주가가 한 80% 정도 오늘 상승을 했고요. 90달러 정도에 마감을 했습니다. 80%가 올라서 90달러였다면 원래 한 50달러짜리 회사인데 주당 100달러, 화이자가 두 배 주고 샀다는 거죠? 그렇죠. 아, 그런 이슈가 오늘 좀 있었고. 예. 당연히 이제 오늘 백신이 좋았었는데 이제 우리가 항상 얘기하는 뭐 항공, 여행, 호텔, 레저 이런 쪽은 또 당연히 약세로 좀 당연히 또 안 갔었던 부분이고요. 뭐 최근에 조금 반등을 하긴 했었는데 뭐 제츠나 오웨이 이런 쪽이 3% 후반으로 하락을 하는 모습이었고, 이제 항공주도 보잉, 델타 항공도 3%대 하락, 그리고 크루즈도 여전히 4%대 하락, 그리고 뭐 여행주 부킹홀딩스 같은 경우도 3%대, 그리고 레저 라스베가스 샌즈 2%대, 메리어트가 한 4%대 하락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우리가 뭐 리오프닝이라고 얘기했던 제트나 어웨이 같은 ETF에 들어간 종목들이 또 다 같이 3% 4%씩 빠지니까 참 하루 일희일비할 필요는 없긴 한데 그냥 홀짝홀짝 맞추기가 참 쉽지 않다. 그렇죠. 또 오미크론 언제는 별거 아닌 콧물 감기라 그러더니 오늘은 부스터샷이 필수고 사망자가 7만 명까지 늘 수 있고 비상사태 선포하고 하는 거 보니까 참 그 시장을 예측하면서 지금 대응하기는 정말 쉽지 않은 시기구나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드네요. 그렇죠. 사실은 2주 동안 이제 보면은 이제 초반에는 이제 이런 그 백신 관련된 주 혹은 여행 관련된 주 차별적 움직였는데 어쨌든 여행 관련된 종목들은 많이 빠졌었잖아요. 네네. 그러다가 다시 오미크론이 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을 거다는 얘기 나 치명률이 낮다 이런 얘기 나오면서 또 반등을 했는데 이번 주는 사실 또 변동성이 좀 큰 부분들이다 보니까 퐁당퐁당 이렇게 갈 가능성이 사실 좀 높은 그런 퐁당퐁당. 시점이고 예, 예. 다음 주 어쨌든 이번 주 지나고 나서 오미크론에 대한 이제 결과 이런 부분들이 나오게 될 거잖아요. 그 부분들 이제 보면 명확한 좀 방향성은 또 나오지 않을까. 근데 뭐 리오프닝 관련된 종목들은 사실은 어차피 턴 한다라고 일단 보고 있는 부분들이라서 내년 시점에는 저는 좀 좋게 보고 있는 그런 부분들. 저는 진짜 개인적으로 간절히 좀 내년에는 꼭 좀 한번 가자. 네, 개인적으로 지금 벌써 예약을 해야 되나 고민을 살짝 하고 있는데 코로나가 또 심해진다 그러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래서 내년에는 좀 한 여름쯤에는 이렇게 이상하게 막혀 있으니까 괜히 더 가고 싶더라고요. 금지된 게 더 달콤해서 그런가. 평상시에는 이렇게 뭐 몇 년 안 가도 아무 생각이 없었거든요. 네. 근데 마치 금지돼서 못 가는 것 같은 느낌이 드니까 이 뒤에서 누가 잡고 있는 것 같으니까 괜히 뛰고 싶은 느낌? 약간 그런 게 들면서 아 올해 내년에는 올해까지 뭐 그렇다고 치도 내년 중반 정도에는 좀 이 모든 게 좀 풀렸으면 사실 좀 주식을 넘어서 좀 개인적인 좀 소망을 좀 하게 됩니다. 그렇죠. 사실 오늘도 전 세계 이제 확 사망자 수가 제가 아까 잠깐 보니까 한 500만 명이 넘어갔더라고요. 예, 예. 예, 사실은 어쨌든 코로나가 좀 빨리 끝나서 예, 이제 축하님 원하시는 여행도 좀 가고 예, 조금 자유롭게 이렇게 예, 할 수 있는 뭐, 사실 또 가라 그러면 또 잘 안 갈 것 같긴 한데 네. 자유가 있는 거 없는 건 다르니까 그러니까 막혀서 못 간 것 같으면 좀 간절하지 않습니까? 네. 뭐 할 수 있는데 못 하는 거랑 예, 예. 뭐 그런 뭐 그런 것도 차이가 있는 그렇죠. 바빠서 못 하는 건 좀 다르기 때문에 예 알겠습니다. 오늘 그 뭐 한 30초만 마지막으로 오늘 뭐 엔비디아 테슬라 이런 가상 자산도 좀 빠졌네요. 네 오늘 이제 가상 자산 가격도 좀 많이 떨어졌고 특히 뭐 비트코인 이더리움 이런 것들이 뭐 8%대 하락을 했었고요. 아, 비트코인이 많이 빠졌습니까? 네 그리고 알트코인도 좀 하락을 많이 했고 예, 예. 전체 시총 중에 한 2조 정도가 지금 줄어서 그 영향으로 뭐 관련된 뭐 엔비디아 AMD 이런 쪽도 약했다라고 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엔비디아가 거의 6%대 하락하는 모습이었고 AMD도 3%대 하락. 하락폭이 좀 완만했던 부분들은 뭐 퀄컴, 인텔, 마이크론 이런 것들은 좀 1% 예, 예, 예. 조금 이제 약했다 정도로 정리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금리 인상 좀 우려가 좀 있고 FOMC 그렇죠. 앞이니까 가벼운 자산들이 조금 좀 많이 움직였다 이렇게 네. 봐야 되겠죠?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미래세주권의 송승훈 선임 매니저님과 함께했습니다. 저희는 광고 역사상 최고의 수익률에 강세장이 이어지고 있죠. 금융위기 이후에. 근데 이 강세장의 끝들은 다 급락이에요. 또 이렇게 나오는 거 아니냐에 대한 걱정들이 커지는 거예요. 디램 사이클도 바닥을 딛고 돌아설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면서 동시에 그 당시에 자사주 매입을 강하게 하면서 삼성전자 주가가 두 배 이상으로 강하게 올랐었기 때문에 저희는 그렇게 되면 삼성전자 주가는 진짜 많이 오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직은 그러기는 좀 힘들다. 네이버 카카오 등 플랫폼 기업들 그리고 2차전지의 기업들 뭐 이런 유도를 묶어보게 되면은 그래도 이 정도를 합하면 하나의 어떤 삼성전자를 대체할 만큼 빠르게 올라왔다는 명품이 백화점에서 구조적으로 성장해주는 유일한 품목이기 때문에 신세계의 고성장이 굉장히 눈에 띄었던 해였습니다. 지금 보는 이 가치평가 프레임이 붕괴한다라고 생각하는 거고요. 가치평가 프레임의 붕괴라는 것은 쉽게 얘기하면 기존 산업이 붕괴하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내가 주식을 능동적으로 분석하고 끌고 가야 되는 거지 끌려다니는 것만큼 스트레스를 받는 게 없고 에너지가 소모되는 게 없거든요.